자, 2016 모의고사 28번 원래 어법 문제지? 어법 문제인데 우리 먼저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많은 고객들은 상품을 삽니다. 오직 뭐한 후에? Only after. 자, 오직 뭐한 후에? 그들이 알게 된 후에 이렇게 되지? 자, 원래 make 목적어 목적 보호할 때이 보호자리에 이게 형용사가 오는 건데 그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동 형태로 쓰인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 만들어졌대, 뭐 하도록, 알도록. 그러니까 오직 그들이 알게 된 후에야. 자, 뭐를 알게 된 후에? 그 상품이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장에. 자, 그러니까 시장에 실제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야 많은 고객들이 상품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가 없으면 사지 않는다 이거겠지. 그러면서 let's say 말해보자. 여기 let's say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다. 자, 뭐라고 말해 보냐 하면, 그런데 요 안에 다시 부사절이 들어와 있지. Even if는 무슨 뜻이지? 비록 뭐뭐이라 할지라도, 자, 비록 그것이 has been out there, 한동안 저기 밖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시장에는 실제로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한 상품이 is not advertised. 자, 광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번 말해 보자. 자, 이 상품이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광고 당하니까 advertised가 답이었지. 자, 그리고 나서 what might happen?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자,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지. 자, 질문에 대한 어떤 내용이 그다음에 이어질 거야. 자, not knowing that.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알지 못하니? 상품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에 우리 부정어는 이렇게 ing 앞에 이렇게 낫을 적어주지. 그러니까 상품이 존재한다는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would probably not buy. 그것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Even if. 비록 그 상품이 may have worked for them. 자, 여기서 이 대명사는 지칭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 누구 가리켜? 고객들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them이지. 그러니까 비록 그 상품이 고객들을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해왔을지라도,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아주 유행했었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아마 사지 않을 거다. 왜? 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이게 뭐야? 바로 광고의 역할이지. 이러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시 얘기하는 게 광고는 또한 도와준다. 뭐 하는 것을? 사람들이 최고의 것을 찾는 것을 그들 자신을 위해.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가장 최고의 것을 찾도록 해준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니? When they are made aware of the whole range of goods. goods 하면 상품이지. 그들이 알게 될 때, 뭐를 알게 되니? 전체 범위의 어떤 상품들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상품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뭘할수 있다?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뭐할수 있다? 구매를 할수 있다. 자, so that, 콤마 없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해서지?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얻기 위해서. 뭘 얻니? 자, 이거는 뭐야?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여기 빠져 있고, 바로 what이 돼야 되겠지? what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something으로 해석한다고 했지. 뭐뭐인 것. 그럼 뭐야? 그들이 얻기 위해서 뭐를 얻어?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가지고? 그들이 아주 그들의 힘들게 벌어진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 자, 그것들을 비교하고 구매를 하게 된다 이거야.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바로 광고다 이거지.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야. 자, 광고는 has become a necessity. 어떤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뭐야? 모든 사람들의 일상 삶에서. 그래서 광고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글 얘기는 어떤 광고의 역할이야. 광고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광고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만일 그 고객이 살수 있게 해준다. 또 광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하게 해준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해준다. 따라서 광고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물론, 주제는, 여기 메인이, 여기 맨 마지막에 온 그런 케이스였고. 그리고 어법 문제 지금 나왔는데, 이걸 또 다른 어법 문제로 뭐 나오기에는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고, 우리가 조금, 만약 문법적인 거한 번만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한번 찝어볼게. 어떤 부분 문법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 even if, as if로 헷갈리지 않도록 잘좀 알아놓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not knowing,
이거 분사구문이다. 분사구문. 그리고 exist는 자동사로 쓰여.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는 거. 또 체크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준사역이지? 준사역이니까 목적어, 목적보어의 동사 원형 또는 to find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보자. 이거 themselves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그 최고로 저희 것을 찾는 거니까 themselves 세기 대명사 왔고, 그다음에 이건 뭐 병렬이지? compare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구매를 할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힘들게 벌어진, 돈이 번게 아니라 벌어졌으니까 hard earned 나와 있고, 그지? 그왜 그렇게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너희가 파악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번으로 봅시다.